제가 책에서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게 통계와 확률을 믿고 좀 하면 좋다. 아, 이게 예, 그 예. 대수의 법칙. 예, 맞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되죠. 예, 예. 예.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제가 이제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파이널 3피트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3피트만 더 파면 네. 금광이 보이는데 네. 우리는 대부분 그 앞에서 네. 서부시대 개척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예화로 떠났는데요. 네. 이렇게 볼게요. 보험 영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거절이에요. 그죠? 네. 고객으로부터 거절을 받는 게 힘든 거잖아요. 네. 안 만난다, 가입하지 네. 않겠다. 네. 자, 그런데 네. 통계적으로 10명의 고객을 만나서 네. 제안을 하면 그 중에 한 번만 성공하고 9번이 거절당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냥 이게 예죠. 예, 예를 들어보면 네. 그러면 제가 100명 만나면 10건은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대수의 법칙이라는 개념은 네. 그렇다면은 거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8번째 만났는데 거절 당했어요. 그럼 두 번만 더 만나면 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확률과 통계라는 게 모든 영업은 네. 정해져 있는 수만큼 꾸준하게 묵묵하게 믿고 내가 노력을 하면 네.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든룰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네. 30명을 만나면 30명에게 전화를 하면 네. 그중에 뭐 10명을 만날 수 있고 네. 만난 사람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3명이 계약을 한다. 뭐 이런 네. 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다음 달에 내가 집안에 돈 들어갈 일이 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명, 30명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60명한테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3건이 아니라 6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거는 너무 신기하게도 그냥 네. 공식 같은 거.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아, 되겠어. 근데 저는 그냥 좀 되게 단순 무식해요. 네. 수백 년 동안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됐다는데 네. 나만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럼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보험 업계에서 있는 뭐 골든룰, 예, 예. 대세 법칙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재밌는 거? 그러니까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화를 해서 만남을 갖고 계약까지 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명한테 전화하면 네. 또 10명이 만나지고 그중에 3건의 계약이 나온다라는 게 네. 예전의 골든룰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좀 확률이 많이 낮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인 저는 네. 그거보다 더 높은 확률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죠. 왜냐면 경험이 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 오려고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소개 요청을 받으면 제가 이제 그 아까 양식을 갖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6명을 소개를 받으면 그러니까 한 장에 6명을 받게끔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럼 너무 신기하게도 그 중에 평균 2명은 계약이 돼요. 오. 6명을 소개를 받았는데. 야.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강의 가면 그런 얘기 돼요. 네. 자, 어저께까지는 여기에 명단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6명을 요청해서 받았어요. 네. 그럼 이건 제가 현금 캐시를 받은 거예요. 그쵸. 왜? 아무것도 없던 데서서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월 보험료 몇십만 원에서 많게 몇백만 네. 원의 계약이 나오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럼 제가 급여가 그 다음 달에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요청 안 했으면 저는 그냥 있는 고객에서 뭔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낸 거잖아요. 네. 그럼 만들었잖아요. 무에서. 그래서 재밌죠. 그 요즘에 이제 그 영업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스마트폰 시대가 열려서 예. 뭐 비대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고 뭐 많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면서 이제 19년 동안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많이 있었죠.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영업에 뭐 하시면서 예, 예. 본질이라든지 뭐 예. 영업에가 실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피부적으로 좀 바뀌더라. 이런 변화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디지털 환경이 바뀌고 네. 뭐 IT 환경이 바뀌어서 네. 계속 저도 예전에는 종이면 청약서 출력해서 사인 네. 받았고 뭐 지방까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은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처음 만난 사람 그 자리에서 네. 원스톱으로 계약까지 다 끝납니다. 통장에 인출까지 태블릿에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저희들 영업 환경을 많이 환경이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뭐 코로나니까
영업 어렵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뭐 예, 만날 수도 없고. 줌으로 상담해야 되지 네. 않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아무리 발전을 해도 네. 사람을 만나서 하는 비즈니스. 네. 그래서 그 내가 이제 뭐 이마트에서 우리 집사람도 마켓컬리나 이런 데 전날 전화하면 아침에 네.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거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비대면으로 제대로 컨설팅 받지 않고 산다? 네.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 생명보험 분야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만나서 감정이 교류, 서로 감성도 교류하고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듣고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IT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는 만나서 직접 하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2050년 가면 없어지는 직업 중에 저희는 빠져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예. 1차 상담을 받아서 아, 예. 내가 뭔가 필요한 보험 이제 알았어. 예, 예. 그 이거를 이제 인터넷이 보통 싸다는 생각 있잖아요. 있죠. 인터넷에 가입하면은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좀 예.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네. 생명보험 쪽은 고객들이 저한테서 원하는 것은 네.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비용을 줄일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 고객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저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네. 저한테서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네. 이런 보험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에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이 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비교해 갖고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러면 아 가시라고 당연히 보내드리는 게 맞죠. 아... 왜 세상에 고객이 많은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고객을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런 네.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객이 저를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고객들이 주변에 컨설턴트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네, 많으니까 그 중에 나를 선택해주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저는 반대거든요. 철저히 내가 고객을 선택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이 10명이 있어도 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뭐 돈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는 안 되지만 사람이 참 괜찮고 좋아요. 네. 젊고 노력하는 네. 사람이고 네. 이분은 돈도 많고 부자고 뭐 다 좋은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하고 방향이 잘 안 맞아요. 네. 저는 이 사람 선택 안 합니다. 제가 굳이 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고객이라는 관계로 연결돼서 매번 만나러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좋은 사람, 제가 돕고 싶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그래요. 내 고객의 바구니 안에 들어온 거 영광으로 생각하시라고 아무나 제가 회원 모집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래 얘기하는데 고객들이 아 제가 이사님 고객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야 정말 일이 즐겁죠. 아 그럼 실제로 뭐 계약하자고 해도 안 해요? 실제로? 아 실제로 저한테 네. 뭐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 좀 사장님 그 다른 쪽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거 제가 왜 대놓고 그렇게 대놓고 거절할 수 없죠. 예, 그렇죠. 제 마음 속에 아 만나보면 알죠. 네. 아,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이제 계약을 해야겠다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와 철학의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내가 저자세가 되고 계약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그 이유하고는 좀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저는 저와 맞고 저를 신뢰하고 저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제 바구니에 넣으면서 네.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아, 고객을 선택하는 선택해야죠. 네. 네. 아니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닌데 선택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 저는 되게 놀랍습니다, 진짜. 왜요? 아, 대부분은 이제 내가 이제 뭐 돈을 주는 거고 이 사람이 나로 인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일종의 갑이고 이 컨설트의 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나한테 대접을 해야 되고 내가 너한테 계약을 해주는 거야라는 생각 갖기 쉬운데 그거는 그 고객이 저한테 받은 게 없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받은 게 너무 크고 예. 아, 이분을 만나서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배웠고 네. 노후에 대한 준비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네. 우리 가정에 돈 관리하는 것도 배웠고 하여튼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네. 그러면
가라고 해도 안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려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진짜. 예. 제가 어떨 때는 인연이 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대놓고. 예. 이거 어떨 때 이제 그분이 막 망설이면 저하고 인연을 가져가시려면 연결고리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을 했다라는 것이 힘이 되는 거고, 고객들이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네.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면 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객들이 더 잘 알죠. 그쵸, 그쵸. 그 보험에서 정도 영업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 말 그대로 정도 영업이라고 하면 네. 제 마음에 양심에 꺼리지 않는 영업이겠죠. 네. 바르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많은 분들도 잘 아시겠다시피 보험도 금융업이고 돈이 네. 연관되다 보니까 네. 사회적인 문제도 많았고요. 네. 보험 사기, 네. 뭐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이게 좀 안타깝고 씁쓸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보험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네. 뭐 큰 계약을 하면서 뭐 몇 달치 보험료를 내줬다더라. 네.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더라. 근데 보험은 그렇게 가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계약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믿고 맡겨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내가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지만 네. 대놓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 한 두 번 그 20년 가까이 하면서 네. 그 제가 아주 초창기였을 거예요. 네. 중고차 딜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그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고 막 이게 되게 그쵸. 잘 아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저한테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서 네. 저 한 달치 보험료 내주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아니 사장님이 자녀와 사모님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드시는데 왜 제가 보험료를 내드려야 돼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 네, 얘기했더니 네. 아니 뭐 다른 사람 다 그래 내준다고 해서 네. 그럼 그분들하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영업을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사실이 드러나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딱 정리해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되게 저의 일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솔직히 싫었지만 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한 1년 반인가 있다가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랬더니 아 염승님 그래서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아, 내가 이번에는 보험료 내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종신보험 하나 듭시다.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분하고 안 하셨어요? 했더니 뭐 그쪽에서는 별로 안 좋게 마무리가 됐는지 알았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서 1년 반 후에 계약을 했던 고객이 이제 그게 뭐 비단 그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한번 그게 발을 들이고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네.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이 어렵지 뭐 두 번 세 번은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흔들림 없는 원칙 지키기와 네. 대가 없는 수고가 만나면은 성공한다고. 아, 그렇죠. 뭐 네. 그거는 대가 없는 수고라는 개념은 네.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자주 하던 얘기예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가면 보통 다 머릿속에 아,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내가 꼭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가거든요. 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면 네. 좋은데. 계약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얻느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떨 때는 계약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다섯 번을 쓰다가면 한 번 계약되면은 네 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네. 뭐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이런 제도가 바뀌었다, 세금적인 부분이 바뀌었다, 뭐 보험적인 네. 부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떤 날은 가서 아무런 내가 대가가 없지만 네. 그러면 그것은 활동량이 그만큼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그분에게 네 번은 다섯 번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형성이 되면 대가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딱 계약을 할 목적을 가지고 가서 갈 때마다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를 계속하면 네.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 대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계약이나 보수 같은 거는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은 자기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인데 네. 실전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예, 어렵죠. 예. 당장 막 월말 마감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쵸. 거. 그러니까 뒤에 이제 다 결과적으로는 선순환으로 돌려놔야지 뒤로 밀리면 고객들한테 가서 자꾸 뭐 하나 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달치 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예.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들 해요. 근데 씁쓸하죠. 근데 그런 게 불법인가요, 일단? 아, 당연히 불법이죠. 보험업법에서도 그렇고, 네. 그거는 예, 걸리면 금감원에서 제재조치이고, 회사 자체로도 그거는 큰 불법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고객들조차도 그게 보편화돼가지고 어디 회사는 뭐 얼마치를 내준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그런 고객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니, 뭐 인터넷 같은 경우나 뭐 카드 같은 거 하면은 뭐 돈 예. 주는 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